오늘 아침 경남 창원에서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얼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은 차 안에서 총을 쏘고 달아난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. 김준원 기자입니다. 출근길이던 20대 여성이 총탄을 맞고 쓰러진 한적한 도로입니다. 오늘 아침 8시쯤 26살 김모 씨가 얼굴 부위에 총상을 입었습니다.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배웅하던 어머니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직경 1cm 크기의 총탄이 볼을 관통해 목에 박히는 중상이었습니다. 뻔하고 나서 우리 딸이 고무신세 때 총이 맞아 못 끝내가지고 제가 힐링을 먼저 전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아가 힘을 보시더라고. 범인은 김 씨 집에서 30m가량 떨어진 차량 안에서 총을 쐈습니다. 당시 차량은 도로를 향해 비스듬히 주차돼 있었고 차량 운전자가 조수석 창문을 열고 20m 거리에 있는 김 씨를 쏜 뒤 곧바로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. 하지만 어머니 외에는 목격자가 없고 사고 현장 주변에 CCTV나 블랙박스도 없어 범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정확한 CCTV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발견을 못 했고 수풀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차가 뭔지 보기가 좀 어렵다. 경찰은 출근 시간에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 총격을 가한 점 등으로 미뤄 변식범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김 씨 주변 인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.